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 브리핑의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계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정부의 권유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해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인 거리 두기는 고전적이긴 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타인과의 만남을 좀 자제해 주시고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인천의료원 조승현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0여 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인천의료원.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복원 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요. 양질의 적정 진료와 공공의료 확립으로 핵심 가치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의 조승현 원장을 만나봅니다. 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료원장 조승현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를 창궐하고 있는데 특히 인천 시민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인천의료원은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돼서 전체 병상을 비우고 만일의 사태에서 인천에서 대량 환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의료진들이 전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으로 인사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나라 첫 확진자가 인천의료원에서 네. 완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와 인천의료원 정말 많이 바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게다가 이 확진자가 본국으로 무사히 보내지고 나서 더 많이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일단은 의료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하게 됐겠고요. 네. 우리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신다면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저희 인천의료원은 1932년도에 처음 설립이 됐습니다. 거의 90년 가까운 시간을 예. 인천의 유일한 시립 공공병원으로 시민들 곁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있는 동구 송림동은 1997년에 신축 이전을 했고요. 현재 약 300병상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전문의가 40여 명 계십니다. 26개의 진료과를 갖고 있는 사실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특히 그 대량 감염병 사태 뭐 이런 것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공공의료의 중심적인 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예. 자, 앞서서 네. 잠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병실이 좀 비워져 있다고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 무조건 이제 인천의료원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저희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이 인천시에는 이제 세 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네네. 길병원, 인하대병원 그리고 네.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희는 이제 공공병원으로서 전체 병원의 환자를 소산시키고 네. 대량 환자를 발생을 대비해서 병실을 비워놓고 기다리는 상태이고요. 아, 네네.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같은 이제 소위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네. 중증 환자들. 예. 그래서 아주 심각 단계에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응급실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일반 그 환자분들은 가실 수가 없겠네요. 뭐 오시는 분을 봐드리긴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예. 선별진료소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아니라 일반 다른 병원들에 지정이 돼 있고 네. 거기 선별진료소에서 만일 강하게 의심이 되거나 확진이 되신 분들은 저희 의료원으로 이송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인천은 공항에 검역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발열이 있거나 다른 증상으로 코로나가 강력히 의심이 돼서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면 예. 1차적으로 저희 의료원으로 후송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에는 인천공항도 있고 또 항만도 있어서 우리나라 국제화에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감염 전문병원이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의료원이 감염 전문병원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천 공항과 항만이 있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구의 90%가 인천 공항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렇죠. 거의 1년에 7천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인구의 1.5배 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네. 과거에 이제 메르스나 뭐 에볼라, 사스 이런 사태에서 봤겠지만
요즘에 발생하는 대부분 감염병은 해외 유입 감염병이기 때문에 네. 인천 공항을 통해서 오는 분들이 당연히 오고 있고요.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분 정도는 의심 환자들이 저희 의료원에 쭉 왔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당연히 그런 해외 유입 감염병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거꾸로 말해서 인천이 뚫히면 대한민국이 뚫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염병 전문 병원은 사실은 평상시에는 그런 이제 의심가는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만일의 사태에는 그 감염병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전문병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네. 인천에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병원이 되겠고요. 특히 저희가 있는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항과 항만에서 30분 거리 정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기존의 종합병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배후 진료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치상으로 볼 때 이게 주택가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병원이 됐을 때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그 공중 그 전파라고 그럴까요? 예. 대중에 의한 전파 같은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감염병 전문 병원이 인천에 있어야 된다면 당연히 인천 의료원에 같이 있게 되면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감염 전문 병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게 바로 인천의료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우리 의료진들의 영상을 담아봤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최근 인천에도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인천의료원이 지역사회병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겨내기 위해 의료진이 더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의료원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의료진들을 만나보셨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의료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또 한 역할을 톡톡히 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 자랑을 좀 해주세요. 아, 예. 제 의료원에 근무하는 감염내과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이 감염내과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감염내과와 그 전문가들이 모인 그룹에서 네. 드라이브 스루를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했다는 네. 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우리 인천 의료원이 있어서 우리 인천 시민분들은 특히나 좀 안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를 이겨낸 후가 더 중요하다라고들 많이들 강조를 하십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모든 감염병은 결국은 지나가거든요. 네. 인류를 멸종시킨 감염병은 없는 이유가 네.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인구가 감염이 되고 나면 그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예. 결국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효과들이 이제 남은 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겠죠. 그래서 그 특히 거기에 남아있는 어떤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어떤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또 차별, 배제, 분노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 간의 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맞습니다. 사실 예. 이 코로나19는 결국 끝나겠지만 그 예. 이후에 이런 트라우마들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네.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손은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된다. 네네. 즉 지나간 실패의 경험을 다시 거울 삼아서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공공병원장이다 보니까 네. 결국은 공공보건의료의 문제거든요. 공공의료를 강화시키지 않으면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민간의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 가장 이제 후진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 네. 거기에 공공병원이 한 전체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거의 한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전체 한 5% 정도만이 공공병원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스템이 공공적으로 이런 재난사태에 활용이 되려면 사실 한계가 분명히 있기 마련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지금은 이제 운 좋게 이 사태를 잘 마무리한다고 치면 그다음에는 그다음 다가올 무서운 감염병은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코로나19는 지금 어차피 왔으니까 신속히 수습해서 후유증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지만 그 이후를 대비하는 마음이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방송하기 이전에
원장님 뵀을 때 이런 질문을 여쭤봤잖아요. 몸이 많이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네. 질문을 드렸더니 몸이 힘든 것보다도 이 심리적인 아픔들이 더 많이 우리 의료진들에게는 더 힘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이 감정적으로도 좀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원장님 역시도 가장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건 예. 사실 바이러스랑 전쟁이지만 결국은 사람과의 전쟁이거든요. 네. 서로 간에 의지하고 연대하고 감싸주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 더한 것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인천의료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인천의료원이 인천 유일한 또 의료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30여 년의 의사 인생 가운데서 3분의 1을 이 20년 공공의료 영역에서 활동한 공공의료 전문가이시기도 하거든요. 우리 원장님께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이 공공의료 분야에서 활동을 길게 하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재밌어서 하는 거겠죠. 공공의료가? 그렇죠. 아, 예. 이 분야의 일들이 사실은 제일 보람 있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나와 내가 재미를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공의료 분야는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분야는 아니고 네. 좀 길고 지루한 또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네. 결국은 이것을 어떤 성취하려는 마음 그리고 문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루어 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분야에 있지 않은가 싶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뭐 제 남은 의사 생활도 이런 분야에서 쭉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인천의료원의 제2의료원 건립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인프라 수준은 거의 세계 최악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인천은 더더욱 악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선진화일 텐데 예, 그것이 이제 고급 의료기술은 선진화되어 있지만 예. 실제로는 이런 이제 감염병 사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일상적인 국민들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특히 인천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거의 울산하고 유일하게 네. 국립대학교 병원이 없는 국립의대가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요. 더더구나 네. 300만 인구에 예. 공공시립병원이 인천들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예. 사실은 이게 근본적 필수의료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공공의료의 정신에 맞지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시행한 용역사업에서도 인천 정도 규모면은 한 4개 정도의 시립병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고요. 네. 그래서 그 원래부터 있었지만 그래서 제2, 제3, 제4 의료원을 그의 출발점으로서 제2 의료원을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런 이제 위치나 이런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시나 어떤 시에서 결국은 제 의료원을 좀 더 확장시키겠다라는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더구나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볼 적에 만약 공공병원이 4개가 있었다고 치면 뭐 지금이야 아직 멀은 얘기지만 네. 제가 보면 훨씬 더 여유 있게 요연한 자세로 시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면서 이 사태를 극복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립의료원이 우리 인천의료원 딱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네. 제3, 제4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국립 대학교에 어떤 의과대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 부분이 좀 더 선제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예. 사실은 그게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예.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립대 의과대학을 유치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네.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또 제2의료원을 확장시키는 문제는 또 그건 별도의 문제고 그건 쉽게 말하면 시장님 의지만 있으시면 되는 문제예요. 아, 그래요? 예. 국립의과대학 문제는 이건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있으면 좋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거보다는 제2의료원을 늘려나가는 것이 훨씬 가깝고 시민들에게 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결국은 공공의료 이제 인프라를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다 있으면 좋은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2의료원은 언제쯤 좀 준공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 멀었군요. 예, 예. 시에서 하겠다고 결정이 나도 네. 아무리 못해도 4, 5년 이상은 걸리고 제가 있었던 뭐 성남시 의료원은 사실은 2003년부터 얘기 나왔는데 아직도 준공을 아니 개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해도
너무 먼 일인데 네. 좀 답답하기 이제 그지없습니다. 공공의료 분야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만큼 임기 중에 최대한 이 제2의료원 또 제3사까지 나올 수 있기를 좀 저도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코로나19가 언제쯤 종식이 될런지 이 상황이 언제쯤 지속이 될 건지 가장 궁금해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뭐 딱히 언제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각종 감염병이나 역학 전문가들이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도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하게는 이 감염병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기처럼 계속 갈 거다라는 네. 의견서부터 뭐 4, 5월이면 종식되겠다라는 의견까지 아주 다양하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문제는 이게 종식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다음엔 또 변종이 나타나고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랑 인간이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없고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그걸 다스려 나가느냐 하는 쪽으로 관심이 포커스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약과 백신의 개발인데 예. 지금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치료약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중에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약이 개발이 됐거나 발견이 네. 되면 아마 상당히 종식에 가까워질 걸로 보고요. 궁극적인 종식은 백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백신 개발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최소한 네. 1년 반 머리 보고 있어서 아직 멀었네요. 네, 아무리 빨라도 내년 예. 이맘때는 돼야 나오겠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거기까지 나와주면 이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병으로서 그거를 좀 지금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데 이제 큰 힘이 되겠죠. 예, 아직도 좀 먼 길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서로서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좀 잘하고 네. 개인 위생관리도 좀 철저히 한다면 이 상황을 같이 함께 극복해가는 방법만이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인천광역시는 네. 지금도 사실은 전국의 제2의 도시라고 봐도 될 정도로 급격히 이제 커지고 있고 네. 앞으로 몇 년 안에 부산을 아마 능가할 거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고요. 더구나 우리 공항과 항만이 있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관문도시라는 점은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네. 특히 이번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보듯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그 외 그 감염되신 분이 본인이 스스로 지키면서 주변에 하나도 퍼뜨리지 않은 사례들이 네네. 모범적으로 나온 적이 있잖아요. 예. 인천 시민들의 시민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또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들은 제가 옆에서 봐도 사실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예. 거기에 또 우리 이제 의사회라든지 지역 의료인들의 어떤 힘이 합쳐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한의 확진자와 희생자를 보면서 인천이 지금 막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은 인천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면 사람들의 의지는 됐다고 보고요. 네. 인프라가 문제 같아요. 예. 자꾸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어쨌든 공공의료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것이 빨리 현실화되는 것이 인천이 정말 제2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있어서 최소한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제가 일을 하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장 좀 와닿았던 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인천에서 정말 이렇게 좀 열악한 상황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도 인천의 방역에 대한 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천 의료원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고의 백신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 기억하시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공공의료의 기관의 직원으로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열심히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인천시민의 건강지킴이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천시민 화이팅! 건강하세요.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간호한다는 것이 체력적으로도 소모가 크고 그리고 의료진 2차 감염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인천 시민의 건강과 환자를 최우선하는 마음으로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개 뒤에는 햇살이, 밝은 하늘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안개 같은 상황이었긴 하지만 곧 안개가 걷히고 또 햇살이, 맑은 하늘이 기다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책 브리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